인사합니다. 누가?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되게 추워요, 그죠? 엄청 추운데 이런 날은 그냥 배쭉 깔고 그냥 집에서 만화책 보는 참 좋은데, 그죠? 교재는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만 이제 요 유임을 하고요. 그래서 다 다음 주에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부한 거 보죠. 이제 5절인데, 제목이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고대인 고기부터 넘겨보시면 어디까지냐면 지금 유인물로 그 페이지가 아마 3초까지 아마 나올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혹시 어찌저찌 해갖고 재산이 압류가 돼서 이제 그 재산이 처분되면 이제 누구에게 그 돈이 우선권이 있느냐, 이제 이걸 묻는 건데, 내용은 똑같아서 이제 다시 원위치 가면 일쪽에 메뉴에 가면 첫째 제목이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한장 넘겨보시면 뒤에 이쪽에 가면 중간 밑에 2번에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갑시가 자 이게 자기의 건물입니다. 자기의 건물이고. 이 건물 현재 갑씨는 보유하고 있어요.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하고 있고 이 건물 마지막 층에서 갑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 그럼 사업한다면 갑은 매년 이제 내야죠. 뭘 내야 됩니까? 소득세 같은 걸 내야겠죠. 그다음에 갑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건물을 보유하니까 갑은 또 매년 재산세 같은 것도 내야 되겠죠. 그죠? 내야 되고 또이 갑이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종업원도 있겠죠, 그죠? 사업하다 보니까 종업원도 있을 거고, 그 종업원에게 월급, 급여 같은 것도 아마 지급을 해야 할 겁니다. 줘야 할 거고, 또, 얘가 또 사업하다 보니까 이 건물의 일부가 은행에 저당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저당 잡혀서 현재 저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이 건물의 일부는 세입자에게 세를 줬어요. 그래서 임대했다 임대해서 현재 받아놓은 보증금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발생이 쭉 되겠죠, 그죠? 될 건데,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사업을 잘 되면은 이제 문제 없죠. 뭐 세금도 잘 내면 되고 월급 잘줄 건데 어쩌다가 이 갑이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생겼어요. 중대한 위기.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지금 망할까 말까 이런 상태인데 일단 사업에 아마 사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의 위기가 딱 닥치면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뭐냐면 종업원의 급여부터 체불을 합니다. 안 줘요. 안 주는 게못 주죠. 그 다음에 은행 이자 같은 것들이 못 내. 당연히 세금도 못 내요. 계속 못 내. 자, 그럼 이사 실은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겠죠.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주라. 보증금도 못 빼준대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갑의 재산은 누군가가 뭐 세금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저 건물을 분명히 압류할 겁니다. 그죠? 압류해서 저 건물을 공매나 경매 처분할 거예요. 공매나 경매 처분 될 거예요. 되게 되면 돈이 생겼어요. 이제 처분하면 돈이 이만큼 생겼어요. 그럼 이 돈을 이 수많은 분들 중에서 대체 누가 먼저 챙겨갈 거냐? 요게 문제예요. 요게. 그럼 결론부터 가죠. 그럼 이 돈은 누가 챙겨가냐? 조세가 먼저 가죠. 세금이 먼저 나머지 일반 이런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채권보다 우선해서 가져가요. 요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조세가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먼저 가져갑니다. 자, 이제 먼저 가져가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이 수많은 채권자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뭐 종업원들은 어떻게 월급이 생명인데 월급도 몇 개월치씩 못 받고 또 세입자도 보증금이 생명인데 못 받고 은행은 뭐 이자는 고사하고 원리금 다 까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가 이제 보호를 못 받으니까 예외를 두자. 어떻게? 조세가 원칙이긴 하지만 다만 일부 채권에 대해선 이 채권이 조세보다 우선할 수 있게 하자. 왜? 채권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해서 여기 예외인데요. 그럼 복귀에 다시 일쪽 갑니다. 7번. 아, 제목이 국세 우선권 돼 있죠. 자, 첫째. 국세나 가산금, 체납 처분비 등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에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한다. 해서 뭐 국세가 일단 조세가 채권보다 우선이 돼요. 밑에 박스 밑에 2번 봅니다.
자, 국세우선권에 예외돼 있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선 국세우선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이 조세보다 더 우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1번 보니까 자, 선집행 지방세나 공과금이나 그 밖의 체납현비인데 그래서 첫째가 선집행 지방세예요. 선집행 지방세.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둘다 이제 맞닥뜨린 경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못 내서 못낸 세금이 국세, 지방세가 다 있다 했을 때 국세가 먼저 압류했냐, 지방세가 먼저 압류했냐.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선집행은 지방세가 먼저 압류한 경우. 이 경우는 이게 국세라고 하면 국세보다 우선된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얘가 지방세인데 자 누가 더 먼저 압류했다? 국세가 먼저 압류하면 일단 국세가 더 우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금하고 세금이 싸운 경우고 자두 번째 이손입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공익비용에서 둘째가 공익비용이 나오고 자 셋째가 뭐가 나옵니까? 셋째가 이제 담보채권인데 이 담보채권이라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가냐면 저당권하고 뭐 전세권 같은 겁니다.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경우들. 자, 넘겨보면 네 번째도 있어요. 네 번째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임대보증금 같은 거, 보증금. 다섯 번째는 뭐가 있나입니까?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거에서 이 다섯 가지는 뭐보다 조세보다 우선할 수 있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항상 원칙은 조세가 우선인데 예외는 이 다섯 가지가 더 우선되게 된다 돼 있고 자 넘겨봐요. 똑같아요. 이제 지방세도 볼게요. 이제 지방세 그 이쪽에 가면 중간에 자 지방세 나오죠. 그래서 1번. 자, 지방세 우선권에서 보니까 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죠? 다만 2번. 지방세 우선권이 예외.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하는 공과금과 그 밖에 채권에 대해선 지방세 우선권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한 데에서 첫째 나오는 게 뭡니까? 선집행 국세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가 두 개가 붙었을 때는 누가 우선이 되냐 이거고 자 우측 페이지 두 번째 자 3쪽입니다. 자 공익비용 나오죠. 3번 뭐가 나옵니까? 담보 채권. 4번 뭐가 나옵니까?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 변제. 5번 뭐 나옵니까? 임금이나 퇴직금. 그럼 결국 같이 해서 그럼 결국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다시 한번 그 원칙 그러면 결론만 놓고 따지면 조세가 채권보다 우선돼요. 다만 이렇게 일부 채권에 대해서만큼은 뭐보다 조세보다는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인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담보채권이에요. 담보채권. 그럼 담보채권인데 이 담보채권은 분명히 보다시피 조세보다 이 채권이 우선돼요. 다만 알다시피 이제 민법서도 배우겠지만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조세보다 우선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조세보다 먼저 이미 설정이 돼야 돼요. 즉 조세가 발생이 되면 조세가 나온 다음에 혹은 체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조세보다 일찌감치 앞서서 전세권이 설정된다든가 조세보다 앞서서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세가 발생되기 전에. 그럼 조세가 발생한 시점인데 이거 뭐라 하냐? 발생한 걸 보고 저는 법정기일이라 부르고 그래서 조세가 발생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보다 이 조세보다는 훨씬 우선이 돼요. 이게 원칙인데 이것보다시피 이게 원칙인데 하지만 저건 좋은 말로 참 운이 없는 게 있어요. 혹은 뭐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자 분명히 조세보다 전세권 저당권이 분명히 앞서서 설정돼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가 더 우선되는 아주 회계망칙한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 저희가 이제 보통 전세권 같은 거왜 설정해요? 전세금 떼일까봐 설정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조세가 먼저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요거는요. 저희 민법상 당해세라고 해갖고 이 세금하고 붙으면 무조건 집니다. 저요. 그게 뭐가 있는데 첫째 재산세,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다음 저희가 안 배우지만 상속세, 증여세. 그래서 요 세금들은요, 민법상 당해세라고 해서 무조건 이 세금이 항상 뭐보다 담보, 채권보다 우선돼요. 그럼 이제 극단적인 이런 경우가 있죠. 저희가 이제 어떤 집에, 자, 제가 뭐 합시다. 내가 어떤 남의 집 아파트에 요번에 전세를 사요. 전세. 살면서 떼일까봐, 자, 뭘 설정해요?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죠? 설정했는데 나중에 그 집주인이 그 집, 내가 사는 그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속 체납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 내서 그 재산이 압류가 됐대요. 압류가 돼도 내가 1순위자가 안 되고 몇 순위자? 2순위를 빌려요. 왜? 요 세금들을 먼저 빼나가고 나서 나머지가 나의 반환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건 나중이라도 혹시 이제 중개업자가 되건 안 되건 간에 해서 이 항상 이런 세금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뭐 대출 받는다 아니면 뭐 한다 했을 때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조세 완납증명서입니다. 그걸 왜 떼오라고 하냐면 이런 세금들이 체납된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럼 원칙은 다시 갑시다. 조세가 채권보다 우선돼요. 다만 이 다섯 가지 채권에 대해서만큼 뭐보단 조세보다 우선돼요. 하지만 다섯 가지 채권이어도 그게 뭐에 한해서만큼은 저당권하고 전세권 쉽게 이제 담보 채권에 대해서만큼은 이 담보 채권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조세보다 우선되지만 특정 조세하고 붙으면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3쪽에 맨 밑에 예제 보세요. 예제 보면 자 그런 문제인데 자 법정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전세권에 이어서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그죠? 그래서 전세권이 분명히 세금보다 우선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이게 이제 당했을 때요 세금보단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되는 세목은 즉 당해세에 속하는 세목 찾아봐라 이거죠. 그래서 1번이 양도세, 2번이 종합소득세, 3번 나왔네 뭐 종합부동산세에서 그 세금은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이제 다시 앞 페이지 가볼게요. 자 다시 1쪽인데 실제 1쪽 맨 밑에 자 3번 담보채권입니다. 보셔요. 자 국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증명된 재산 매각을 할때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밑에 있죠. 을 징수할 경우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그죠? 자, 이게 원칙인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설정 순서에 관계없이 뭐보다 담보 채권보다 조세가 더 우선된대요. 그래서 박스에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 그래서 나와 있고 또 넘겨 볼게요. 다 넘겨서 이제 3쪽에 맨 위에 3번. 자, 담보 채권입니다. 담보채권인데 역시 이것도 보면 뭐 전세권 저당권이 우선된다 쭉돼 있을 건데 고 3번의 본문에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 끝에 가요. 끝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설정 순서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담보 채권보다 조세가 우선된대요. 그래서 보니까 재산세, 또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또 특자 지역자원시설세, 또뭐 있습니까? 자동차세. 그래서 이런 세금들은 역시 뭐보다 앞에 있는 담보채권보다 우선되는 특성이 있다. 그럼 결국은 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민법상 당해세가 뭐인지 해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항상 뭐보다 담보 채권보다 우선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죠? 뭐 대답을 안 하십니까? 뭐 뻘쭘하게?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사쪽 갈게요. 사쪽에 7번 갑니다. 서류에 송달로 가볼게요.
자, 갑니다. 이제 얘는 뭐 어떤 얘기냐면 얘도 쉬워. 얘도 이제 저희 시험에 한번 언급됐었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는 과세 관청이요. 쉽게 이제 국가나 지방이죠. 국가나 지방이 그 세금 낼 자, 낼 자를 뭐라 하냐?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세금 낼 자. 이 납세 의무자에게 이 세금에 관련된 문서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서. 요거를 과세관청이 세금 낼 자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관련 문서를 보내주는 걸 보고 저희가 서류에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 낼 자에게 보내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 보내는 방법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가 있냐면 교부 송달이라는 게 있고요. 교부 송달. 둘째 뭐가 있냐면 우편. 우편 송달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인터넷이에요. 전자 송달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편 송달은 뭔지 다알 거예요. 제가 보통 이제 세금 관련 문서는 대부분 다 우편으로 받죠. 그죠? 그다음에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 갖고 이제 이메일로 받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는 됐고 자, 그럼 얘가 뭐냐? 자, 교부 송달은요. 이거는 해당 담당 공무원이 직접 오는 거 직접 와서 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 공무원이 저를 찾아와요. 와서 이제 당신 요번에 세금 안낸 거 압류 예고장입니다 하고 해서 주고 가요. 직접 주는 게 이게 뭐 교부 송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교부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첫째는 그 어디서 받냐? 이 받는 장소가 있는데요. 장소는 내가 살고 있는 주소. 그래서 집에서 받든가 아니면 내가 정한 장소. 그걸 일단 공무원이 어디 찾아와요? 저희 집에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찾아올 거예요. 왔는데 근데 때마침 저희 집에 손님들이 와 있어. 손님들이 몇 명이 쭉와 있었어요. 제 친척들이 쭉 와서 집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와서 이제 공무원이 와갖고 당신 압류장 받으시오 하면 저는 속된 말로 망신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개망신당하니까 조용한 말로 저 지금 바쁘니까 요길 건너가면 꽃다방이 있으니까 곧 꽃다방 가서 기다리죠. 거기서 받을 테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그리 보내고 제가 친척들 모레 이제 약속한 장소에 가서 받을 수 있어요. 즉 원래는 정해진 장소가 원칙인데 다만 납세자가 요구하면 어디? 정해진 장소가 아니고 어디에서 받을 수 있다. 다른 장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째고요. 자, 둘째는 뭐냐면 이제 둘째는 이런 경우예요. 자, 집에 있는데 공무원이 왔어요. 와서 압류 통지서 갖고 왔습니다. 받으시오 했어요. 근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 통지서라고 지금 이게 압류. 이거 받으면 내 재산 압류하는 거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공무원이 계속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집에 있는 개 브라우니를 갖다 앞에 세워놓고 물어 했어요. 공무원을. 그래서 공무원이 개를 보고 도망갔어요. 이제 가다 또 왔어요. 와서 받아. 그 제가 이제 계속 걔를 붙잡고 있었죠. 물어. 저는 계속 받기를 거부하고 공무원은 계속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기를 거부하면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거부하면. 응? 여러분이 공무원이면 제가 계속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그냥 간다. 2번. 받을 때까지 계속 온다. 3번, 그냥 두고 간다. 두고 가서 걔가 다 부덕 뜯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해서 와요? 자. 정답은요, 두고 간다. 그냥 뜯건 말든, 그건 디사정이고, 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두고 가는 걸 뭐라 하냐? 저희 법상 이렇게 불러요. 유치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고 가는 걸 보고 유치 송달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두고 갈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부, 우편, 전자 세 가지가 있고 자,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뭐다 두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안 돼. 문제가 있어 또. 교부 송달. 분명히 공무원이 간다고 했죠. 그죠? 갔는데 아예 나를 못 만나요.
만나지 못해서 두 번이건 세 번이건 계속 왔는데 못 만납니다. 또 우편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편이 수신불명으로 계속 반송되는 거예요. 또세 번째, 인터넷으로 보냈더니 이메일 주소 확인 불명해요. 그러면 이 유치 송달도 얘를 만나야지 뭐 놓고 갔는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못 만나니까. 그래서 이 송달 자체가 얘가 아예 불가능할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도저히 뭐 보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이땐 최후의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랍니다. 이거. 공시 송달을 하게 돼요. 자, 공시 송달인데 그럼 대체 공시가 뭐냐? 이 공시가 공인중개사시험 그 약자가 아니고요. 이 공시는 아마 제가 이제 공시법령 시간에 배웠죠. 공시법령 시간에 공시의 뜻이 뭐 특정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이건데 마찬가지예요. 이 공시한다는 것도 알린다예요. 알린다. 그래서 관보나 혹은 게시판에다가 아무개아무개 보시오라고 해서 큼지막하게 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후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일단 건 됐고요. 얘도 하나만 볼게요. 어디 보냐면 넘겨 보시면요. 6쪽이에요. 6쪽에 상단 2번 공시 송달입니다. 6쪽에 상단에 2번 공시 송달 보셔요. 1번. 자, 공시 송달이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우편이나 교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서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며칠을 지나면 14일 지나면 송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유가 있죠. 그럼 언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관보나 게시판에 게시하냐 이건데 첫째 기억번. 자,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불가능하다. 즉 납세자가 주소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두 번째,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대요. 뭐 1번하고 기억번하고 대동소이하죠. 세 번째, 우편으로 발송했는데요. 받을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됐대요. 네 번째, 세모 공무원이 두번 이상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넷 중에 한 가지가 되면 뭐 한다 합니까? 공시 송달을 통해서 공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밑에 예제 보세요. 이제 24회 때 나왔었던 문제인데 봅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첫째, 송달받을 자의 주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대. 가능하죠. 두 번째, 송달받을 자의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대. 가능하죠. 세 번째, 우편 보냈는데 받을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자 반송된대요. 가능하죠. 네 번째 봅니다. 자,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합니다. 막 이제 거부하면 뭐 하면 된다 했어요. 놓고 간다 해서 뭐예요? 유치 송달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공무원이 두번 이상 방문했는데 끝내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공시송달 사유.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송달 방법까지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돼. 조세 분류로 갑니다. 이제 조세 분류인데, 이것도 이제 조세 총론의 일부예요. 그래서 일부인데, 그럼 얘는 또뭐 하는 거냐? 이거는요, 이 조세 분류는 이제 세금을 크게 구분한 거예요. 크게 구분. 그래서 얘는 세금 어떤 형태별로 구분한 거예요. 구분. 그 어떤 게 있냐 볼게요. 자, 첫째 1번입니다. 자, 제목이 이제 과세 주체 의향 분류인데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죠. 과세 주체. 이게 대체 누가 세금을 걷어갈 거냐. 그래서 국가에서 걷으면 무슨 세? 국세가 되고 지방세는 뭐가 됩니까? 지방세에서 항상 모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국세 보니까 밑에 있네.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자, 그다음 2번 지방세 누가 부과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이게 뭔 세? 지방세. 이게 다요. 그래서 세금은 항상 국가나 지방에서 부과하지 그 외에는 절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세금의 종류가 써 있어요. 이제 보면 국세와 지방세에서 자 세금의 종류가 쭉 아마 명시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있어요? 예, 그표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보고 다만 굳이 한번 얘기하면 지방세인데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국세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다 가져가요. 하지만 지방세는 각각의 지방마다마다 나누어서 가져가는데 그래서 지난주도 언뜻 얘기했지만 이게 도에서 걷는 지방세가 있고
또는 어디 시군구에서 걷는 지방세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그 표에서 취득세만 찾아봐요. 취득세. 취득세만 찾아보면 그게 도세에도 지금 있고요. 그죠? 도세에 보통세 옆에 가면 있고 또 밑에 특별시 광역시세 옆에 보면 보통세 옆에 보면 취득세 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뭐냐면 결국 취득세는 지자체 중에서 누가 걷어간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 지방세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걷어요? 특별시, 광역시도. 그럼 내가 취득한 뭐 아파트가 경기도 파주시에 있다. 그럼 누가 걷어갑니까? 파주시가 아니고 어디? 경기 도청에서 걷어간다 이거죠. 그럼 내가 취득한 뭐 아파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었다. 그럼 누가 걷어갑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걷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어가요.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재산세 봐요. 재산세가 어디 있어요? 재산세가 보니까 시군세라는 거 옆에 보니까 있고 또 밑에 어디? 구세. 얘 보면 등록면세 옆에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재산세는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그래서 얘는 해당 재산이 있는 시군구에서 걷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국세와 지방세 구분하고 특히 지방세만 뭐그 정도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죠. 이제 과세 목적에 의한 분류인데요. 이거는 지난주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간다 했죠. 왜 걷어갑니까? 국가나 지방이 재정 수입에 확충하려고 세금을 걷어가요. 그죠? 걷어와요. 그 엄청나게 세금이 거쳤어요. 그럼 거쳤으면 어떻게 써야겠죠? 이 세금 이제 여기저기 사용해야 돼, 사용. 사용할 때 어떻게 쓸 거냐 해서 이 세금을 그냥 정부의 일반 경비, 정부의 운영에 따른 일반 경비에 쓸 건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에 쓸 건지 이렇게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 경비에 사용된다면 예를 보고 저희는 보통세라고 합니다. 보통세라고 칭하고 아니다. 특정 목적에 쓰자 해서 예를 보고 저희는 목적세라고 불러요. 목적세. 그래서 일반 경비에 쓰면 뭐가 되고 보통세. 특정한 목적에서 뭐가 됩니까? 목적세. 근데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보통세예요. 특정한 목적이 없이 일반 경비에 사용이 돼요. 다만 일부 세금은 반드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보통세 볼게요.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로서 일반적 재정 수입에 위해서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세 이외 세금은 전부 다 뭐다? 보통세이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뭐 종합부동산세 등등등등 되어 있고요. 목적세 봅니다.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정한 조세죠. 그래서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세금.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국세의 목적세가 있고 보다시피 지방세의 목적세가 있네요. 그래서 국세는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교육세, 그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지방세는 두 개가 있네요. 그죠? 뭐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세에서 합이 목적세는 다섯 개예요. 그래서 국세 몇 개? 세 개. 지방세 몇 개? 두 개인데 이걸 이제 좀 유치하지만 앞 글자만 따서 이게 교농 찌찌입니다. 그래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세 개,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에서 교교농 찌찌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갑니다. 3번. 조세 부담 이제 전가에 의한 분류인데 그럼 얘는 또 뭐냐? 보니까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얘도 혐하고는 큰 관계없어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첫째는 이제 직접세인데 얘는 세금 낼자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똑같은 게 요게 직접세고요. 간접세는요. 얘는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똑같지가 않대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직접세가 많아요. 대부분 다입니다. 다만 일부 세금, 뭐 대표적인 게 주세, 또 인지세 같은 건데 이렇게 일부 세금은
간접세가 돼요. 자, 그럼 대체 납세자는 모금, 담세자가 뭐냐 이건데, 납세자는 세금 내는 자입니다. 세금 내는 자. 세금 내는 자고, 담세자는 뭐냐? 돈 내는 자. 그래서 세금 내는 자와 돈 내는 자가 같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고? 직접세. 같지 않다. 그럼 뭐가 됩니까? 간접세. 그럼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자, 갑이 요번에 아파트를 취득했대요. 아파트 취득. 자, 취득하면 무슨 세를 내야 됩니까? 당연히 취득세 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요 세금은 대체 누가 내야 될까? 당연히 갑이 내야겠죠. 왜? 취득한 애가 갑이니까 갑이 세금 내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납세자가 됩니다. 자, 이제 갑이 세금 내야 돼요. 그럼 갑이 세금 내려고 했더니 돈이 아깝네? 그래서 제가 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이 앞에 있는 언니한테 내 세금 좀 내줘요. 했어요. 내줄까요? 안 내줘요? 좀 섭섭하네? 안 내준대요. 왜? 그 저분은 그거지. 야, 니건 니가 내야지. 그래서 갑이 아까워도 자기 돈 갖고 내요. 자기 돈 갖고. 그럼 갑은 세금 낼 자면서 자기 돈 갖고 내죠, 그죠? 그럼 결국은 취득세라는 이 세금은 세금 내는 자하고 돈낸 자하고 똑같으니까 뭐가 됩니까? 직접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지 않은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세 같은 건데, 주세인데, 볼게요. 주세는 이런 거죠. 아, 이따 수업 끝나고 이제 오늘 왠지 날씨도 춥고 기분도 꿀꿀해서, 이따 수업 끝나고 맥주를 한병사 마셔요. 맥주. 맥주 한병사 마셔요. 그래서 돈 줘야죠. 얼마? 1,000원. 맥주가 1,000원 맞나요? 사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이건 맥주를 사 먹고 1,000원 사 먹어요. 근데 그럼 이 1,000원을 보면 저 맥주에 원가가 있겠죠? 원가가 한 600원. 그다음에 얘도 남아야 되니까 이익도 있겠죠? 이익이 300원. 근데 대한민국은요, 이 술값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주세. 주세가 저 술값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소비자는 맥주 한 병을 사 마시고 이 1,000원을 낼 때마다마다 주세 100원을 이미 부담한 거예요. 이미 100원을 부담, 돈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낸 거예요. 낸 거. 부담했어요. 그럼 나중에 판매점은 자기네 원가 600원을 제외하고 이익 300원 제외하고 나중에 은행에 가서 판매자가 100원만큼 뭐 합니까? 납부하게 돼요. 납부합니다. 그럼 실제 갖다 낸건 누가 냈지만, 판매점이 냈지만, 실제 이 돈은 누가 부담해요? 소비자가 2,000원 줄때 이미 부담했어요. 그럼 결국 내는 자하고 부담한 자하고 갖다 같지 않다, 같지가 않다. 이런 패턴이 이게 간접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 뭐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의 4번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4번인데 요거는 좀 체크 좀 해야 돼요. 조세의 이제 독립성의 여부인데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아주 내용을 잘 보시고 잘 외우셔야 돼요, 또. 자, 볼게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묻대요. 저한테, 스님, 여기도 계세요? 여기도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휴, 참. 잘 오셨네요 하던데 제가 원래는 여기 말고 딴 데서 또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영상을 찍어요. 찍어서 그런데 거긴 비쌉니다.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강남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영상이 이제 막 퍼지니까 이제 저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주위에 너무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 몰랐었는데 물론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TV 방송 강의를 거의 안 하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하는 회사가 있대요 보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TV를 하자 해도 안 하는데 뭐또안 하는 것도 있고 불러주지도 않아 하는 거못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한참 TV 나올 때만 해도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때도 있었지만 좀 그때는 좀 인터넷이 이렇게 좀 규모가 작았고 뭐 거의 테이프 아니면 TV 강의. 근데 TV 몇번 나오니까요. 이 지하철을 타면
옆에서 수근수근수근 거려요. 지금도 노량진 이쪽에 중개사건이 몇개 있는데 그때는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게 한 15년 전 얘기인데, 제가 15년 전에는 요통로에서 그래도 꽤 이름 꽤나 있었던 놈이에요.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서 강남에서 이제 좀 나름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쪽을 떠났더니 이제 뭐 이쪽이 춘추전국 시대가 됐대요. 저도 간만에 왔어요, 이쪽을. 15년 만에 저도 이제 여기 다시 와서 강의를 하는 건데, 근데 그때만 해도 수강생이 되게 많았어요. 각 학원마다 1,000명 이렇게 해갖고, 그 강의실도 이거만 이거에 그이 건물만한 거 그냥 통으로 써서 아래 위층으로 그냥 여기서 하면 2층 위에 층에서는 영상 쏴갖고 보고 했는데, 참 그럴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가 이제 인터넷 강의라는 건 아예 온갖 이건 없었죠. 카메라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없었고 그냥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이야 EBS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는 EBS도 있고 케이블 방송에서도 엄청 많은 걸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으니까 다 그거 볼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가서 밤 12시에 우리 선생님 TV 나온대. 그러니까 그게 또 소문 나갔고요. 하여간 지하철을 타면 전부 다 한마디씩 갑니다. 또 식당 가서 밥을 먹다가도 경쟁하고 딴 학원이 많았으니까 제야 제제제제 밥 먹다가 제야겠어요. 근데 요즘엔 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집에 앉아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강의도 아마 집에서 노트북 펴놓고 아마 이게 이제 아마 저녁 오후 되면 올라갈 건데 노트북 펴놓고 배쭉 깔고 얘기하고 있구나 할 거예요 지금 아마. 자 보전. 자 조서의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독립성의 한 분류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독립세. 이게 같은 말로 본세고요. 본세고 그다음에 부가세. 그래서 독립세와 부가세인데 일단 이 독립세가 뭐냐 이 본세인데 항상 저희는 다섯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취득했다 뭐가 나옵니까? 취득세. 또 등록했다 뭐가 나옵니까? 등록 면허세. 또 재산 갖고 있다 무슨 세?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다음 나올 게 뭡니까? 양도소득세.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세금이 있죠. 자, 근데 이 세금들이 발생이 되면 얘네만 내는 게 아니고 이 세금들과 더불어서 어떤 세금이 또 발생해요. 즉뭔 얘기냐면 이게 본세 이게 본세. 취득세가 됐건 뭐가 됐건 본세가 발생이 되면 요 세금에다가 이렇게 더 붙는 요 세금에다가 또 이렇게 더 붙는 추가적인 세금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뭐라 한다? 부가 더 붙는다 해서 부가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회에서 그 부가가치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는 얘는 물건 금액, 물품 금액에 대해서 10% 붙는 게 이건 부가가치세고 이 부가세는요 세금에다가 세금이 또 붙는 겁니다. 이게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한 말로 이제 혹같이 생겼다 해서 혹이다 이렇게 하는데 해서 본세에 더 붙는 세금 이게 본세? 부가세예요. 그럼 대체 어떻게 붙냐? 자, 제일 중요한 건 취득세니까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얘부터 갑시다.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요번에 내가 뭔가를 등기해요. 등기하면서 저 세금을 내야 돼. 내야 돼. 내면 납부하면 그 납부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20%만큼의 요 세금이 또 붙어요. 뭐가 붙는데? 지방 교육세라는 세금이 더 붙게 돼요. 지방 교육세. 그 뭐냐면 이거예요. 자. 갑이 요번에 내야 할 등록면허세가 있었어요. 이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럼 이거 내야 돼요. 내면 얘만 내고 끝이 아니고 이 금액을 내면 이 금액의 20% 얼마입니까? 20만 원에 해당하는 뭐또 내야 돼? 지방 교육세를 같이 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등록면허세 얼마? 100만 원. 지방 교육세 얼마? 20만 원. 합이 얼마? 12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무조건이 무조건. 근데 요번에는 요 세금을 자, 낸게 아니고 감면 받았다. 감면이 뭐냐면
정부가 세금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지 마, 깎아줄게. 그래서 안 냈어. 안 내면 본세는 없어져요. 안 내도 돼요. 하지만 부가세 내야 돼요. 얼마나? 감면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내야 돼요. 감면받은 금액의 20%인 뭐 내야 한다? 농어촌 특별세. 그럼 이거죠. 아까는 낼게 100만 원. 이제 요번에는 자, 계산되는데 국가가 야, 너 내지 마. 이거 내지 말래요. 이게 감면이며. 근데 그럼 본세는 안 내. 안 내지만은 못 내다. 부가세 내라 이거죠. 면제받은 금액의 20% 얼만데? 20만 원. 내다가는 뭐 내셔? 농어촌 특별세.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얘는 뭐만 낸다? 농특세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재산세 갑니다. 얘는요, 얘는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있지, 감면받는 금액은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납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똑같아. 20%에 뭘 내냐? 지방 교육세를 내면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도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붙어요.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붙는다. 얼마나? 20%에 뭐가 붙냐면 농어촌 특별세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자, 양도세인데 얘는 조심해야 돼요. 얘는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고 얘는 감면되었을 때 정부가 세금 내지 말라고 했을 때 감면되었을 때만 부가세가 붙어요. 그럼 역시 뭐가 붙냐? 얘도 20%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게 돼요.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제 이렇게 붙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부가세가 붙냐? 이 부가세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가세 종류만. 왜냐면 숫자는 별볼게 없어요. 다 20이야, 20. 다 20이에요. 그 상상해 보세요. 상상. 어떤 상상을 하냐면 국가가 아니 국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 1번 뭐 장사꾼들이 일리 오세요. 일리 오세요. 오시면 요거는 하나에 자,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막 구름대 같이 가서 살라고 1,000원에 갔더니 장사꾼이 알 자, 1,000원인데요. 200원씩 더 내세요. 이거예요. 그럼 1,000원인 줄 알고 막 왔는데 갑자기 장사꾼이 1,000원인데 200원씩 더 내세요. 라고 하면 한마디씩 할 거예요. 에이씨. 그죠? 그래서 20%예요. 어떻게? 에이씨. 해서 몇 퍼센트? 더 그냥 세금 내 본세 되는데 또 내려요, 또. 그래서 다 한마디씩 하면 뭐라고? 이씨. 몇 퍼센트? 20. 해서 숫자는 신경 쓸게 없어. 대신 어떤 부가세가 붙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뭐 얘는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는 금액이냐, 감면 금액이냐 그 금액에 대해서 20, 다 20% 붙죠. 자, 근데 제가 왜 취득세는 중요하고 제일 마지막에 했냐면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얘네하고 좀 달라. 부가세가. 그래서 좀 뺄게요. 이 취득세는 부가세가 얘도 붙는데 똑같아 얘도. 얘도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가 있고요. 감면됐을 때 붙는 부가세 두 개인데 이 감면은 같아. 얘는 방법이 똑같아. 여타 세금하고 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 20%가 붙는 거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예요.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입니다. 예. 얘는 아까 얘네 같이 납부할 금액이 20% 납부할 금액이 20% 이런 형태가 아니고 별도의 계산해야 돼. 계산. 별도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또 얘는 납부할 때 부가세도 하나가 붙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붙어요. 첫째 뭐가 붙냐면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붙고 또 하나 뭐가 붙냐면 지방교육세라고 해서 이두 가지의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가 붙는다? 지방교육세 이두 개가 붙어요. 두 개가. 그럼 분명히 얘기했어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지금 어떻게 하냐? 얘는요. 계산 방법이 취득가격이에요. 곱하기 무조건 2%예요. 무조건. 그럼 산출 세액이 나오고 요 금액에 10% 이렇게 붙는 거예요. 저 금액 10%.
이렇게 묶고. 자, 지방기수 어떻게 해요? 얘는 두 개인데 일단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취득가격 곱하기 뭔지 몰라도 표준 세율 빼기 2%입니다. 표준세율 빼기 2%는 뭐가 나오고? 산출 세액이 나오고 요 금액의 몇 퍼센트? 20% 이렇게 붙어요. 요게 계산 공식이에요. 아직 좀 생소하겠지만 일단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취득세 가면 또 나오니까 일단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예를 들게요, 예를. 이런 겁니다. 자, 갑씨가 요번에 이따만한 건물을 샀어요. 매매로 샀다, 매매로. 얼마에? 1억 주고 샀어요. 그럼 이때 얘가 내야 될 취득세하고 부가세 구해봐라 이거예요. 참고로 나중에 보겠지만 취득세에서 건물이 매매되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 이게 뭐냐면 법에서 정한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4%, 이게 4%. 이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4%예요. 그럼 요거에 맞춰서 계산하면 돼요. 첫째 취득세부터 갑시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세금 계산 방법은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취득세는 이 취득가액 요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돼요. 그래서 얼마 곱하기? 1억 곱하기. 세율 몇 퍼센트? 4%. 취득세 얼마? 400만 원. 이게 400만 원이에요. 이게 취득세. 자, 내야 됩니다. 그럼 내야 되니까 뭐 주내야 돼? 농어촌 특별세 내야 돼. 농어촌 특별세. 계산하면 돼요. 얼마 곱하기? 취득가격 1억 곱하기. 무조건 몇 퍼센트? 무조건 2%. 얼마입니까? 200만 원. 이고, 그 계산된 금액에 몇 퍼센트 붙여요? 10%. 얼만데? 20만 원. 요게 농어촌 특별세. 세 번째, 이제 지방기획세 갑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취득가액입니다. 1억이네요. 곱하기. 뭐 빼기 뭐? 표준세를 빼기 2%. 그럼 아까 취득세가 표준율이 4%였어요. 얼마 빼기 얼마? 4 빼기 1을 납니다. 그럼 저 2%네요. 그죠? 얼마인가요? 200만 원이고, 요 금액이 몇 퍼센트? 20%에서 2는 4. 얼마? 40만 원. 그럼 결국은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400만 원. 농특세 얼마입니까? 20만 원. 지방교육세 40만 원에서 합이 460만 원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자, 보셔요. 자, 맨 위에 4번. 자, 조세 독립성에 물린데 1번. 독립세 봅니다. 자,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 대상에 존재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세의 세금은 다 독립세에 속한다. 2번 부가세 뭐죠? 자, 별도의 과세 대상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에 쉽게 독립세를 부과할 때 부가적 더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 이게 뭡니까? 부가세죠. 그래서 종류가 나오네요. 그죠? 뭔세?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두 개가 보인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부가세가 있다. 그래서 밑에 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다시 도표화 시켜 놓은 겁니다. 뭐 참고로 다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에 대해서 지금은 이걸 다 외우려면 너무 버거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본세에 어떤 부가세가 붙느냐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저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넘기면 5번, 6번인데 좀 쉬었다가 5번, 6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할게요.